Okay.참, 듣기 시험 언제 친다는 얘기 없어? 몰라? 기억이 안 나? 얘기는 하시긴 하셨어? 얘기한 것 같다. 친구들한테 물어봐, 톡으로. 이 똥강아지들아. 진짜. 자, 뭐 이과 신들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뭐 관계대명사 뭐 하시냐, 아니면 되시냐, 아니면 뭐 계속조용법이냐, 뭐 강조구문 같이 생겼는데 아니냐, 뭐 이잇은 뭐 하는 놈이냐, 이런 것들. 네, Timeless Tales of Gods and Heroes. Timeless Tales of Gods and Heroes. 네, 그래서 Timeless라는 단어, 영원한이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뭐 세신을 위한 보물들, treasures for three gods. 오케이, Treasures for Three Gods. 그래서 뭐 경쟁을 시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신들 뭐 소개하는 표문. Important Norse Gods. 오케이, 뭐 Norse라는 단어는 뭐 이과를 배운 김에 좀 알아두면 좋겠죠. 북유럽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일단 총세 문장 일단 뭐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세 문장 신들을 소개하는 세 가지, 아, 네 문장입니다. 네 명의 신을 소개하는데요. 오딘은 가장 높은 신이며, 그리고 그는 이란 말인 거죠. 이게 그리고 그는 지혜를 위해 그의 한 눈을 품겠다. 근데 그리고 그는 대신에, 그리고 그는 두 단어로 되어 있어. 이거 대신에 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1, 2과에서 배웠던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단 뭐 토르는 오딘의 아들이고 세명 중에 가장 강하다. 자, 이 문장에서는 어떤 표현이냐면 최상급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최상급 표현은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프레이는 수학의 신이고, 그리고 그는 날씨를 조절한다. 이거 로고하고 로고 사용하면 똑같은 거, 같은 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문장은 조금 다르게 했어요. 이 문장도 위에 거랑 똑같이 똑같은 형식으로 표현하면 로키는 신인데,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장난을 친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얘는 그걸 사용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모한 게 이과에서 세운 게 배운 거라면 얘는 이전에 배웠던 거 사용하는 거죠. 신, 이게 선행사죠, 선행사.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장난친다라는 말을 지금부터 선행사의 신을 꾸며준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 어딘 저이아참 그리고 최상급 표현이 있는 거, 여기도 최상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최상급이 있습니다. 오딘하고 토르가 뭔가 센게 있는 신들이죠. 오케이, 그래서 Odin, who is the highest god, gave up his eye for wisdom.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은 다 이거를 이제 이 표현과 같은 거뭐 어떤 게 있냐 이런 것부터 살펴보면, Odin is the highest god and he, 그러니까 이거 없애고 이 자리에 오딘을 집어넣는 거죠. Odin is the highest god and he gave up his eyes for wisdom. 이렇게 표현할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녀석, 여기 있는 쉼표하고 후조, 이 녀석을 배우지 않았다면, Odin is the highest god and he gave up his eye for wisdom. 이렇게 했을 걸. 지금 보이는 것처럼, Odin, who is the highest god, gave up his eye for wisdom. 이 뭐, Odin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니까, 뭐, 요런 시제 선택했고, 그 다음에, 뭐, gave up his eye for wisdom 했던 건 과거의 일이니까, 뭐, 동사가 어떻게 생겼다, 이런 것들, 뭐, give up, 포기하다는 것들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은 뭐, 이것도 최상급 표현이었죠. Thor is Odin's son, and he is the strongest of all이었어요. Thor is Odin's son and the strongest god of all. 예, 여기에 토르 이즈가 있죠. 토르 이즈가 있으니까 여기도 토르 이즈가 생략된 겁니다. 뭐 히라고 처리할 수 있겠죠. 토르 이즈 Odin's son and he is the strongest god of all.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거 둘을 이렇게 해갖고 위에 있는 이 표현을 여기에다가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수 있느냐? 여기 이거 없애겠죠. 여기 쉼표 하겠죠.
여기다가 who is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토르 is Odin's son. Who is the strongest god of all?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바꿔 쓸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뭐 여기에 지금 여기 있는 지금 선생님 펜으로 고친 거대로 표현하면 토르는 오딘의 아들인데 그리고 그는 얘가 이제 뭐로 바꿔 쓸수 있다. and he로 바꿔 쓸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것들 했을 때뭐후 생략할 수 있냐? 그러면 토르 is 오딘's son is 안 되죠. 후 생략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친구는 이 후는 생략할 수 있는 후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end he로 했을 때이 he는 생략할 수 있고, 게다가 여기 is가 있기 때문에 뭐 he 뒤에 있는 is까지 이렇게 다 생략. end 지금 이거 요거를 선택한 겁니다. 요거. end he is였는데 he is를 생략하고 end he를 후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내용들. 그 다음에 또 최상 위에 뭐더더 하이에스트 더 스트롱게스트 뭐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최상급에서 요 전치사 주의하라 했습니다. of all gods라 했죠. 뭐뭐들 중에서 가장 어떻다 할때 전치사 of 쓰고, 어디 어디에서 가장 어떻다 할 때는 in 하고 어떤 단수 뭐 in 구미 뭐 in my class 이렇게 할수 있다 했어요. 이 전치사에 대해서 신경 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뭐 요거랑 같은 표현 쓰고 있는 거죠. 뭐 토르는 수학의 신인데 그리고 그는 뭐 여자일 수도 있죠. 뭐 프레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남자일 것 같아요. 뭐 and he 뭐 팩트를 얘기하니까 현재 시제 써서 controls the weather 이렇게 돼 있을 텐데 and he 대신에 이제 쉼표하고 who를 쓰는 거죠. Frey, who is the god of the harvest, controls the weather. 예,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똑같이 썼냐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똑같이 쓴 거예요. 문장 똑같은 형식으로 누구 이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가적인 설명하고 이 사람이 뭐또 어떠또 했다. 오디는 과거에 표기했고 프레이가 컨트롤 더 웨더 하는 건 팩트니까 이번에 시제 이렇게 현재 시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문장도 똑같이 하면 프레이 is the god of the harvest 뭐 이렇게 할수 있다 했죠. Frey is the god of the harvest and he는 반복되니까 생략해서 and controls the weather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옛날 문법식 문장이죠. Loki is the god who plays tricks on others라는 거. Loki is a god who plays tricks on others.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쉼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밑줄 긋고, 그 다음에 여기 밑줄 긋고, 그 다음에 여기 밑줄 섞어가지고, 뭐, 대수로 바꿔 쓸수 있는 거 골라라라는 문제, 이런 것들. 얘들은 안 되는, 계속적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얘랑 얘는 안 되는데. 얘는 대수로 가능하죠. 계속 한정적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뭐 이것도 우리가 만약에 관계사라는 표현을 안 배웠다면, 관계사라는 문법 안 배웠다면, Loki is a god and hero. 얘도 못 바꾸는 거 아니에요. 로키는 신입니다. 그리고 그는 plays tricks on others.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이거 이렇게 요 형태 조심해야 되는 거. 형태 조심해야 되는 거. 이거 과거에 있는 거 상관없고요. 이런 내용들 쭉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냈던 문제가 이런 거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무슨 tale of gods and heroes인가? 뭐예요? 그렇죠, 다 그렇죠, 그렇죠. Timeless tales of treasures for tree. 리가츠죠. 솔전놀 가스였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소 뭐쭉 해보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이거 고르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관계되면서 알고 있느냐는 거죠. 어디인, who is the 최상급 나왔으니까 최상급 got. 그다음에 과거에 포기했으니까 gave up his eye. 뭐 때문에 했는지 내용 파악이죠. wisdom 때문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와 눈을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이 관계사를 뭐로 바꿔 쓸수 있는데 and he로 바꿔 쓸수 있는데 그럴 때는 조금 문장을 좀 뜯어 고쳐야 된다 했어요. 얘 없애고 Odin is the highest god and gave up 뭐 he 넣어도 되고 and he gave up his eye for wisdom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 익혀두란 얘기고 그거. 예, 그 다음에서 뭐 선생님이 뭐 이런 걸 물어봤던 거 Odin is 뭐 소유격에 대한 얘기 Odin's son 내용 파악 때문에 해놓은 겁니다. 토르는 오딘의 아들이고 and 뭐 이거 최상급이죠. 뭐 이것도 뭐 장난쳐놓은 거예요 그냥. The strongest god 그다음에 이거 아까 얘기했던 of all gods 누구누구들 중에서 할때 of를 쓴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위에 계속적으로 관계되면서 썼으니까 이거를 뭐 위에 문장처럼 쓰면
뭐 요거를 요렇게 땡겨 봅니다. 이렇게 땡겨오고 여기다 쉼표 토르 이즈 토르 쉼표겠죠. 토르 who is the strongest god of all is Odin's son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위에 문장 쳐놓으면 토르 is the strongest god of all 쉼표 is Odin's son 아, and 다시 한번 is 잠시표 다시 한번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또 계속적으로 뽑습니다. Pray, who is the god of the harvest죠. harvest. 내용 파악되면 한 거고요. controls the weather. 오케이. 얘도 뭐 control이냐, controls냐 할래다가 안 했어요. 그냥. 여러분 잘알 테니까. 그러니까 pray가 단수니까, 이렇게 단순 동사 맞춰줘야 되겠죠. 오케이. 뭐 그런 것들이었고요. 뭐 이런 것도 전부 다안 된다는 거. 계속적 문법이기 때문에 생긴 뭐 주격이며 동시에 뭐 주격인 것 때문에도 생략할 수가 없는데 뭐 게다가 계속적이니까 계속적 용법일 경우에는 목적격이라도 생략할 수 없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로키에 대한 소개.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전에 배웠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로키 is God. 가시니까 후 되고 됐 되고 그다음에 로키가 이거 단수니까 동사 형태 조심하고. 그 다음에 로키 갓 선행사가 사물이 아니니까 주격이니까 주격이라서 안 되고 사물 선행사가 얘는 얘 쳐다보고 안 된다 그러는 거고 얘는 얘 쳐다보고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수거 외원 확인한 겁니다. plays tricks on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니까 다른 건안 됩니다. others 어떤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장난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란 뜻의 의미를 쓰면 안 됩니다. Okay, Loki is God who plays tricks on others. 그러니까 요건 이게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거 계속적 용법에 관계되면서 쓰다가 계속적 용법이 아닌 거 뭔가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문장은 계속적 용법이 아닌 걸로 썼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이렇게 계속적 용법으로 쓰면 Loki 쉼표 who plays tricks on others 쉼표 is a god 이럴 수도 있겠죠. 로키는 딴 놈들한테 장난치는데 신이야 뭐 이런 식으로 위에 문장의 형식을 따라서 계속적법을 사용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 일단 봤고요. 그 다음엔 뭐 우리가 미리 한번 뭐 생각 뭘 얘기할까 뭘 배웠더라 자 이제부터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뭔가가 뭐 도르가 잠에서 뭐 깨어나서 뭐 요런 뭐 단어 알아야 되겠죠 전부 이제 과거 전체적으로 일어난 거 과거고 잘못된 거 깨달았던 거다 과거니까 전체 문장 전체를 지배하는 시제는 과거라는 거 뭐. 토르 워크 업앤뭐뉴 이미디어틀리 그 다음에 여기 뭐 여기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 완벽한 문장이죠 뭔가 잘못됐어 완벽한 문장이니까 여기에 대시 있을 수도 있고 생략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겉만 드는 대신 생략할 수도 있고 그렇죠 Thor woke and knew immediately. Something was wrong. 그러니까 그래서 Thor woke and knew immediately 뭐, 요 immediate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어찌 깨달았다 해서 해야 되니까 부사의 형태에 맞게 immediately 해줘야 되겠죠 M을 붙여서 깨어나서 시제 아까 얘기했고요 that 대시 위치가 좀 바뀌었는데 that 선생님이 뭐다 맞출 수 없으니까 that something was wrong 뭔가 잘못되었다라 눈과 컷만 드는데 생략한 구조입니다 이 친구 생략할 수가 없고요 주격 관계대명사라 생략할 수 없는 거고 이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 생략한 게 아니고 완벽한 문장을 겉만 드는 대신에 목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생략한 겁니다 오케이 뭐그 다음 문장에서 우리가 수업했던 거 보면 뭐 계속해서 전체 문장 전체를 지배하는 시제는 과거고 뭐 뭔가 사라졌다 이 말이죠 아름다운 그의 아내 사라졌다 뭐 사라지다 뒤로 시작하는 단어라든지 뭐 이런 거쓸수 있겠죠 His wife's beautiful golden hair was gone. 오케이 자 이거 할수 있겠죠 어휘 문제로 이런 거 뒤에서 할수 있어요 was gone은 사라졌다 그러니까 뭐로 바꿔 쓸수 있겠다 disappeared disappear는 자동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은 수동태로 표현해놨죠. 사라져 버렸다. 근데 얘는 was gone 대신에 gone 대신에 disappeared가 아니고 was gone 대신에 it disappeared 이렇게 할수 그게 사라졌어요. it disappeared it was gone. 예, 그래서 이제 뭔가 여기에 이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뭔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즉시 알게 됐는데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런 짓할 놈이 이제 로키만이 할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이거 뭐 이미 과거부터 알고 있었던 거니까 시제가 과거 거고요. 그 다음에 오직 로키만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할수 있다. 완벽하죠. 그러니까 여기 또 대세 생략되어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뭐 테러블, 뭐 테러블하고 테러피 헷갈리지 말라고 He knew only Loki could do such a terrible thing. 오케이, 그래서 요거 어순 주의하세요. 어순 됐습니까? Such a terrible thing. 자, 이런 자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이세 녀석을 비교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왜 비교하느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얘를 보고 착한 놈이라 그랬어. 오케이, 오늘을 밑에서 얘기하면 오늘 같은 날씨 이렇게 해도 되고. It is very hot도 되고, it is a very hot day. 이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 very 보고 착하다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이거 비교하는 이유는 얘들 자, 뭐 미리 제목부터 얘기하면 형용사를 강조하는 부사 very so such의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얘들 뜻이 똑같단 말이야. 매우란 뜻이야. 매우 뭐 그렇게도 엄청나게 심하게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베리는 착하다 그랬어. It is very hot도 되고, it is very hot day도 돼. 근데 so는 뭐만 된다 그랬습니까? It is so hot 밖에 안 된다 그랬어. 그리고 such는 거꾸로 뭐밖에 안 된다 그랬냐? It is such a hot day 밖에 안 된다 그랬어. 자, 근데 얘들이 하는 일은 다 똑같아. 베리가 hot을 꾸미고, 베리가 hot을 꾸미고, so가 hot을 꾸미고, such가 hot을 꾸미는 거야. 어찌어떤 매우 더운. 어찌어떤 날을 만들고 있는 거죠. 매우 더운 날, 그렇게도 더운 날, 매우 더운, 매우 더운, 매우 더운 날. 자, 정리하면 베리는 명사가 있건 없건 쓸수 있어. 소는 뭐가 없어야만 쓸수 있다. 명사가 없어야만 쓸수 있어. A so beautiful woman 이런 표현 없어요. Such a beautiful woman밖에 안 돼. 그리고 거꾸로 such beautiful 이런 건 없어. such는 형이 하는 일이 hot을 꾸미려고 왔는데 뭐가 있어야만 쓸수 있다. day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명사가 있어야만 쓸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이 설명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such 같은 경우에 어느 게 정상 어순이냐? A very hot day 이게 정상 어순이야. 관사 오고 어찌 어떤 것 만들었어. day가 셀수 있는데 하나니까 여기가 day 때문에 어가 온 건데 관사 어찌 어떤 것 만들었어. 근데 얘는 소리가 어서치 핫데이 하면 너무 발음이 어색하기 때문에 원래 원칙은 여기 있는 게 맞는데 서치어의 발음이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 뭐였냐 어순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어서치어 테러블 땡. 그 다음에 테러블 어휘에 대해서 얘기했고 여기에 뭐 대신이 됐다 이 얘기. 그 다음에 토르가 그 로키를 찾았는데 두리번 거렸던 게 아니고 루포가 아니죠. 루포가 아니고 이거는 아 여기 있구나 했은 거니까 이건 파인드의 과거 파운드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뭘 써먹을 수 있냐 이과의 주요 문법을 써먹을 수 있는 문장이죠. 왜 써먹을 수 있는지 잘 보냐. 뜻을 보세요. 무슨 뜻이냐. 토르가 곧 로키를 찾았는데 그러나 그런데 뭐 그러나 뭐 그리고 했다고요. 뭐 어색한 뭐 그리고 합시다. 그리고 그는 이란 말을 여기 넣을 수 있죠. 토르가 곧 로키를 찾았는데 그리고 로키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한 단어로 and he, but he 대신 쓸수 있는 게 바로 그거다. 이거의 주요 문법이다. 뭐 찾았다 가오고 술 마시고 있는 중은 과거 진행형이니까 was drinking 뭐 이런 표현이 들어있겠죠.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Thor soon found Loki, who was drinking at home. 네, Thorson found Loki 여기 쉼표 있고 계속적 얘가 뭐 하는 놈이니 그럼 여러분들 문법적 용어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적 용법에 관계 대명사다. 그렇습니까? 예, 주격이고요. 뭐 주격이든 아니든 간에 계속적으로 생략할 수 없다 그랬고 바꿔 쓸수 있는 건 and he, 버티 할까요? 뭐 내용상 어울리는 거 하라 그랬는데 토르가 발견했는데 그러나 그는 뭐 할까요? 뭐좀뭐좀뭐 약간 애매합니다 이런 경우에 딴 경우에는 명확하게 이건 and다 이건 버티 할수 있는데 좀 and he 할 수도 있고 버티 뭐 이런 거 하여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장에서는 우리가 뭘 들어봤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어떤 것들을 물어봤었느냐.
오케이. 그래서 이제 워크하고 시제 맞추주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부사 써야 된다. 이미디어틀리 써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death 생략됐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something was wrong. 뭔가가 내용 파악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여기에 시제 일치라는 게 여기에 워크가 왔으니까 wake의 과거 여기 워크가 왔으니까 여기도 new가 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immediate 오면 안 된다. immediate 아니고 immediate 틀리 와야 된다. 이런 것들 주의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his wife's beautiful 어떤 헤어? 그쵸. 머리카락에 특징이 있었죠. 골든 헤어였죠. 골든 헤어가 사라졌다라는 표현 was gone. 이거 was gone 대신에 쓸수 있는 게 disappeared. was disappeared 하면 안 돼요. 이게 사라졌다야. 무엇이 사라졌다. 이건 선생님이 뭐라 그래? 이건 자동사라 그랬어, 자동사. 누가 뭐 했다. 이게 사라졌다지, 숨기다가 아닙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he가 누구냐? 로키, 아니, 로키란다. 이게 토르죠, 토르. 이제, 이거에 이제 중요하게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올게. 이건 나올 수밖에 없어. 이 글은, 이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 뭐 지칭 찾기라 그랬어. 누구를 뭐 대명사들 있죠. he나 they나 뭐 we나 뭐 my나 이런 것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계속 안테나 세우고 있어야 된다. 그걸 할수 있어야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했다는 것을 증명이 되기 때문이다. 토르가 이미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고 있는 거죠. 뭐 완벽한 문장 할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만약에 생략도 있다면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는 대신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생략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녀석도 생략할 수 있겠고, 나머지 애들은 될 리가 없죠. 네, only lucky could do. 그 다음에, 뭐, 어순 얘기했으나, such a terrible thing. 그렇게도 끔찍한 일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다. 알고 있었다. Thorson found lucky who was drinking at home. 나머지 애들은, 이거 되네요. 그러니까, and he was. 그래서 얘는, 이걸 고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기 이거 있는 걸로 보고 이거랑 내용이 관계대명사니까 계속적이고 한정적이 아니고 계속적이니까 한정적이면 쓸수 있는데 이러면 안 되겠구나. 오케이. 그래, 이번에 여기에 희는 토르였죠. 근데 여기에 희는 누구다? 로키라는 거. 내용 파악. 로키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확인했고요. 다음 부분 이제 뭐 너는 되돌려 뭐 그러니까 원상복구시키는 편이 더 나을 거야. 이 표현 중요하게 대화파트에서 다룬 적 있습니다. 뭐뭐 하는 편이 더 낫겠다. 뭐 그냥 충고하는 게 아니고 협박하면서 충고하는 거. 그다음에 나을 것이다. 이거 네가 했던 거. 자 이거 일과문법 여기 등장. 일과문법이 이과에 나오는 거죠. 네가 했던 것. 그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는 후회하게 될 거야.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이란 표현이죠. 그다음에 후회할 것이다 라고 이제 요거 이제 화나서 말했다 할때 이거 어떤이다 어찌다 어떤 말했어요 어찌 말했어요 어찌 말했죠. angry가 아니고 angry의 부사형 써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설명드렸습니다. You'd better undo what you did, or you'll be sorry, Thor said angrily to Loki. 이런 것도 얘기했죠. 그래서 had better 뒤에 동사 원형 여기에 to 같은 거 있으면 아이고 had better 조동사인데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와야지 이런 거. 그다음에 네가 했던 것 이거 뭐라고 하고 이거 의문사 아니라는 거. 네가 무엇을 했니가 아니죠. 네가 했던 것이죠. 의문사가 아니고 뭐다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이기 때문에 뭐로 바꿀 수 있다 the thing 대시나 위치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you는 로키죠. 로키, you, better, had better 동사원형. or 했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표현은 어디서 배웠냐. 명령문 플러스 or라는 거 배웠어. wake up now or you will be late. 여러분들 요즘 아침마다 엄마한테 많이 듣는 얘기죠. Wake up now, or you will be late. Wake up now. 지금 일어나라. or의 뜻이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or를 풀면, if you don't의 뜻이죠. if you don't undo 이 말이죠. 만약 네가 뭐 하지 않는다면, or의 뜻이 이거라는 거. if you don't undo what you did. 그렇습니까? 이 so라는 아주 짧은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게, If you don't undo what you did입니다. If you don't undo what you did, you will be sorry. 일단 be sorry 대신에 be sorry를 대체할 수 있는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후회, 이게 합쳐서 후회하던데, 후회하다라는 동사 뭐라고 그랬습니까?
regret이라 했죠. You will regret 했는데, you will be regret이 아니야. You will regret. 그러니까 instead angrily 형태주의였죠. 아까 전에 immediately가 있어야 되는 이유하고 angry 말고 angrily가 있어야 되는 이유 똑같습니다. 다 부사 써야 되죠. 부사죠. 자, 그러니까 you'd better 이렇게 막 협박성 충고했으니까 이런 상태가 되겠죠. 이런 표현을 한 것과 이런 감정 상태가 되는 게 서로 잘 어울리죠. 그래서 또 로키가 약속했습니다. 그가 완벽한 문장을 건만드는 대시죠. 그가 로키가 토르한을 위해 금발머리를 가져오겠다라는 것을 됐습니다. 자, 가져올 거 언제? 가져올 거 미래이죠. 그렇죠? 근데 현재의 미래가 아니고 언제의 미래니까. 과거의 미래니까 will 말고 뭐딴거 will 말고 뭐 다른 게 들어 있겠죠. Loki was scared. He promised that he would get golden hair for Thor's wife.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 스케어링 하면 안 되는 거는 여러분들 중1일 때 많이 했습니다. 어떤 감정이 되었으니까 ing하고 ed scared. 그래서 로키가 promised 했다. 완벽한 문장을 만들기 때문에 that. 로키, 자, 윌에, 여기에 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기 윌이 있으면 얘가 막 욕하겠지, 윌이 쳐다보고. 야, 이 새끼야! 그래서, 그렇습니까? CJ1치. Would get golden hair for Thor's wife. 그 다음에 이제 get, 여기에서 뭐도 얘기했냐, get A, B가 여러 가지 뜻이 될수 있겠지만, A에게 B를 가져다 주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거 뭐할때 배웠냐? 문법, 사형식 문장, 수요동사 할때 했습니다. 근데 give a b 같은 경우에 사형식인데 이걸 3형식 하면 뭐가 되는지만 give b to a가 됐죠. 하지만 get a b를 형식 전환하면 어떻게 된다? get b to가 아니고 for a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치사 for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여기 for가 왜 있어? 받는 사람, 주어지는 물건 됐습니까? 뭐 CJ1치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단 약속하는 부분까지 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you'd better. 다음에 동사 원형, undo라 했습니다. to undo 하면 안 된다 했어요. you'd better undo. 그 다음에 what you did. 계속, 아이, 반복해. 관계되면서 what이고 뭐로 바꿀 수 있다. 오케이. 그렇지 않는다면이니까, or you will be sorry고요. regret 쓰려고 했는데, 앞에 be가 있어서 못 쓰네요. 만약에 B까지 포함해서 없앨 수도 있다면 you will regret은 되겠다. 그러니까 B 소리가 regret이다. 후회하다. Thor said angrily. 어찌 말했다. 부사물자리.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위협하며 충고하는 표현이 you'd better고 여기에 you는 lock이고 소리의 다양한 의미 미안함도 있지만 후회하는도 있습니다. 미안함도 되고 후회하는 인데 이 문장에서 의미는 뭐다? 후회하는 이라는 형용사다. 너는 후회하게 될 것이다. 너는 미안해질 것이다가 아닌 거죠. 후회하게 될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로키가 겁을 먹었죠. 그래서 로키 was scared.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가 이제 뭐 약속하는 내용이 나온 거죠. 그가 과거에 약속했으니까 promised 했다. That Loki would get golden hair. 자, 아까 그거 물어봤던 거죠. 받는 사람, get을 써서 갖다 준다고 했으니까 받는 사람 앞에 for를 써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he는 Loki라는 거. get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뭐, get cold 하면 get 뒤에 어떤 식으로 왔으니까 이건 받다가 아니고 점점 어떻게 되어 간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에 get은 무슨 뜻이다? B를 누구에게, A에게 뭐 해주다? 가져다 주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수요동사로 쓰인 get이다 이겁니다. 수요동사로 쓰인 get.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이제 겁먹어서 하는 거죠. 과거 시제 알고 있었겠죠. 무엇을 오직 이발디의 아들만이 훌륭한 금발을 만들 수 있다. 이거 완벽하죠. 오직 그들만이 만들 수 있다. 그렇죠? 무엇을 훌륭한 금발을 뭐그 목적어까지 더띵이라고 할수 있는 것도 있죠. 더띵에 해당되는 게 없는 게 아니고 더띵에 해당되는 게 있어. 오케이. 그래서 Loki knew only the sons of Ivaldi could make fine golden hair. 오케이. 여기에 can 오면 뭐 위반, CJ치 위반. 그 다음에 fine의 다양한 의미겠습니다. 여기서는 훌륭한, 좋은이죠. 근데 삼과에 보면 다른 뜻으로 나오죠. 여러분 삼과 범위 아니니까 공부 안 한다 이러면 공부 안 한다 이러시면 안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누구에게 찾아가서 여기에게 그들은 He went to the 거기서 얘기하는 그들은
이거죠. 아들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죠, 여러 명. 그래서 복수로 가서 말했다. 그래서 로키 나는 들었다. 브로크와 이발디의 경쟁자들이죠. 브로크 그 형제가 가장 훌륭한 대장장이나 완벽한 문장을 들었는데 이러이러하다. 완벽한 문장을 건만들었죠. 그 다음에 사실화는 거. Is that true? He went to them and said, I heard Brock and his brother are the finest smiths. Is that true? 오케이. 그래서 로키가 이발디 더 선스 오브 이발디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기에 로키가 들었는데 경쟁자들 이름을 거두목거리고 이렇게 최상급 표현. 오케이. 그다음에 그 사실이 사실 그 말이 사실 됐은 뭐 여기에 이 사람이 얘기했는 거. 여기 브로크가 최고의 뭐다 대장장이라 된 것이 트루니 사실이니 그랬더니. 자, 그 다음에 이거의 주요 문법이 나오죠.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아닙니까? 이거죠. 무슨가? 강조받은 게 이런 거니까, 이런 거니까, it that 강조구문이고, 강조하는 말이 it was일까, it is일까, it is we 하고 나서 that 쓴다거나, that 또는 we가 했으니까, that 대신에 who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가장 최상급 표현이죠. who are the Best Smith, who are the finest Smith? Ivaldi's sons replied. No, it is we. Who are the finest smiths? The sons of Ivaldi replied. 오케이, 그래서 이 뜻이 있습니까? 아무 뜻이 없어요. 앞에 나온 뭐 대신에 온게 아니에요.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뭐, it, that 강조구문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who 할 수도 있고, that 할 수도 있다는 거. who는 안 된다는 거. 뭐 최상급 표현 되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ply란 단어 어휘 알아주시고. 오케이. 그래서 이발디의 아들들이 왜 무엇을 시제는 만들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죠.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They're making three treasures for Odin, Thor, and Frey, said Loki. 좋습니다. Three treasures for Odin, Thor, and Frey라고 이제 뻥친 거죠. 이거는 라이라 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다. 나중에 이 라이를 했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거랑 비슷한 말은 true 사실이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표현은 뭐냐? 의견 묻기죠. 의견 묻기. Do you think 이거죠. Do you think 너희들은 생각합니까? 무엇을 그 너희들이 보물 더 그들보다 그들의 것보다 더 나은 보물을 만들 수 있다. 완벽한 문장을 또 잡아와서 건만들고 있으니까 대시겠죠. 대시 있을 수도 있고 생략되어 있을 수 있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들의 것 하면 theirs일 거고요. Better than theirs겠죠. Than theirs겠죠. Than theirs. Theirs는 their treasures 대신 없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Do you think you can make treasures better than theirs? 그러니까 여기에 you는 이발디스 선수고요. 의견 묻기 여기 that은 이번에는 생략시켰습니다. Do you think that you can make treasures better than theirs? Their treasures죠. Their treasures. 그들의 것보다. 오케이. 그래서 뭐 of course we can. They answered. Answered they. Of course we can, they answered. Of course we can 뒤에 생략된 말은 뭐? 맞겠죠. Of course we can make treasures better than theirs. 그들의 것보다 더 나은 걸 만들 수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좋아. 만약 그렇다면 뭐 이거 두 단어로 해도 되고 한 단어로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얼마 전에 배운 세 단어로 할 수도 있죠. 그러한 경우라면 그 다음에 너희들은 또한 그들을 위한 세 가지 보물을, 그들을 위한 세 가지 보물을 모여야만 한다? 의무 표현하는 거죠, 의무 표현. 반드시 해야만 돼, 라는 거죠. Okay, then you should also make three treasures for them, said Loki. Okay, Danny, if so의 의무로. If so 말고 다른 뜻이 될 때도 있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라는 뜻도 있고, after that, 그런 다음. 여기서는 if so. 그리고 if so를 풀면 if you can make treasures better than theirs를 이렇게 한 단어 대응을 할수 있는 거죠. 오케이, 알겠어. If you can make treasures better than theirs, you should also make three treasures for them. 그다음에 이번에 데미 가리키는 것은 이발디스 선수가 아니고 뭐 어디 갔어?
여기 있네, 멀리 있네, 좀. 그러니까, 오딘과 토르와 프레이를 위한 three treasures를 should also make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심사 방식은 신들 마음대로입니다. 신들이 가장 훌륭한 보물을 결정. decide on 전치사 decide만 쓰는 게 아니고 decide on 같은 거 쓴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 gods will decide on the finest The treasure. gods will decide on the best treasure. We decide on.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지가 필요한 거 살짝 끼워 넣는 거죠. 누구한테 브록스가 아니고, 브록스 앤 히스 브라더스가 아니고, 이발디스 선들이죠. 오케이. 그래서 또한 말했다. 자, 말했다. 그골중 하나는 금발이어야만 한다. 완벽한 문장이죠. 완벽한 문장. 그럼 완벽한 문장이면 이 앞에 것만들은 뭐가 있을 거고, 대시 있을 거고, 말하다라는 표현이 무지하게 많은데, 말하는 표현이 많은데, 그 중에 것만드는 데를 가지는 걸 좋아하는 건 누구예요? 테리입니까? 아니죠. 세드죠, Loki 세드. also told them that 잼 one 자. of the treasures had to be golden A에게 hair. 미를 말하다죠. A에게 미를 말하다니까, 톨도 썼다는 거. Loki also told them. 이거 생략할 수 있다는 거. 계속해서 여러분 생략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That, 자, one of 뒤에, 요거 형태 주의하라 했습니다. one of 뒤에는 반드시 복수예요. 그 다음에, 과거에 뭐뭐여야만 한다. 현재 뭐뭐여야만 한다가 아니죠. 현재 뭐뭐여야만 한다가 아니고, 과거에 뭐뭐여야만 한다. 과거에 옛날 얘기 들었으니까. 그래서, has to가 아니고, one of는 현재 시제에서 뭐고, one of 복수명사는 단수 취급해야 되는 거 알죠? 보이냐? 보여? 오케이. 보여? 잘 보여? 오케이. 자, 이거, 뭐, 아까는 one of 복수명사는 이게 만약에 현재 시제라면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거.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거. 하지만 지금은 뭐, 과거기 때문에 뭐, have to냐, has to냐 할 필요 없습니다. 과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have to 올 일이 없네요. 다행히. 근데 one of 복수 취급하기, 복수가 아니고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have to of 안 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제 바로 이제 일하러 갔죠. 뭐, 어떤 갔다, 어찌 갔다, 이런 얘기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they went for work, went to work They immediately. went to work immediately. immediately 바꿔 쓸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at once라든지, 또는 right away. 이런 얘기 했었죠. right away. 즉시 갔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챕터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뭘 물어봤었냐? 그래서 Loki knew 완벽한 문장이니까 that only the sons of Ivaldi 시제일치 생각하란 말이죠 could make the fine golden hair죠 네. 그래서 fine이 다양한 의미 뭐 벌금이라는 뜻도 있다 그랬어 벌금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 미세한 fine dust 그런 뜻도 있지만 이 문장에서 의미는 좋은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fine golden hair 네, 그래서 로키 went to Ivaldi's sons and said, I heard 완벽한 문장 들었어. That Brock and his brother are the 더 있으니까 최상권 finest smiths. Is that true? 사실이니? 명사 truth라는 명사가 아니고 어떤 is it good? 하듯이 is it true? 사실이니? 네, 그래서 이발디스 선즈고요. 그다음에 이 댓은 물어봤죠. 이 댓은 뭐 하는 댓이다. 겁 만드는 댓이라서 뭐할수 있다. 생략 가능하다는 거. 생략할 수가 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라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겁 만드는 댓인데 목적어 사용됐기 때문에.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No, it is we that are the finest smiths who are the finest smiths 그 다음에 여기 쉼표가 왜 없지? 여기 쉼표 있어야 됩니다 쉼표 해주세요 꼭 됐습니까? 쉼표 아 잠깐만 아 여기 쉼표 아니지 선생님 나가면 졸린가 보다 여기 쉼표 없어야지 미안 It is we who are the finest smiths The sons of Ivaldi가 answered 했다 replied 했다 대답했다 둘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 it은 뭐라고 이렇게 쓰면 됩니까 it
강조구문이라고 쓰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몇 번째 이시지 있고, 네 번째, 여러분들이 배운 다양한 이 중에 네 번째 이시죠. 이때 강조구문에 있다. 그래서 뜻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때 강조구문이라는 거 내가 어떻게 알, 야, 이거 이때 강조구문이라는 거 한번 증명해봐. 그래. 이게 어떻게 해서 이때 강조, 인칭대명사이시 아니고, 그것이란 뜻이 아니고, 아무 뜻이 없다고? 네. 이거 강조 안 받은 문장 만들면, We are the finest. 이렇게 강조해줘. We are the finest Smith하고 똑같은 의미인데, 거기에서 we를 강조했으니까, 이건 이때 강조구문이죠. 이때 강조구문이니까, 대 대신에 주어가 강조되고 있으니까, who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때 강조구문하고 관계사 파트하고 가깝게 가리키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일부러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장 특별한 이유는 바로 뭐가 사용됐다? 이때 강조구문이 여러분 공식적으로 교과서에 처음 나오는 순간인 거죠. 이 순간이. 오케이. 그래서 데이가 뭘 가르치냐? 브록스 선즈죠. 브록스 선즈 맞나? 브로크 앤 히스 브라더였나? 하여튼 걔들 이발디 말고 그니까 They are making three treasures. 뭐. 이런 것도 못 채우면 안 되겠죠. For Odin, Thor, and Frey said 누가 이말 누가 했다? 누가 치는 거짓말? 로키가 치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데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broke and his brother 대신 왔다는 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로키가 하는 말이랍니다. 로키가 그래서 Do you think that you can make treasures better than theirs 해가지고 theirs를 쓰고 싶으면 알았어 그럼 theirs 써 theirs 쓰되 여기다가 뭘 써? treasures를 쓰든지 그러니까 Do you think that you can make treasures better than theirs? 오케이 여기서 you는 이발디스 선즈죠 너희들은 이발디 아이들 너희들은 그 다음에 theirs는 누구의? broke and 걔 하나 있죠 대충 쓸게요 broke and his brother 그리고 소유격이니까 his brother 쓴 다음에 점 찍고 s도 해줘야겠죠 broke and his brothers 뒤에 생겼단 말은 broke and his brothers 생겼단 말은 뭐야 뭐 데, 뭐야 뭐 treasures 생겼고 theirs는 their treasure 이렇게니까 treasures 해야겠네 그들의 것들보다 their treasures Of course we can. They replied, answered. 그래서 we는 이발디스 선수고, 그 다음에 they는 이발디스 선수고, 같은 사람들이죠. 말대 아들 되겠다. Okay, then if so, 그래서 if so, 대충 뭐 if so, at that time도 아니고 after that도 아니고 만약 그렇다면 you should also make three treasures for them, said. said 누가 계속해서 로키가 치는 뻥이죠 로키 오케이 그래서 유는 이발디스 선수죠 이발 선수고 그 다음에 for them은 앞에 나왔던 어디 갔어 와 많이 떨어졌네 오딘 토르 앤 프레이죠 오딘 토르 앤 프레이 for 오딘 토르 for 오딘 토르 앤 프레이 in for 오케이 그래서 The gods will decide on이죠 결정을 내릴 것이다 decide on the finest 뭐 best 뭐 이런 것들 The finest treasure. 제일 좋은 건 누가 심사한다? 신들이 심사한다. Loki also told them. 말했다. 완벽한 문장이라는 것.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죠. 목적어니까. 그러니까 Loki also told them that 또는 생략하고 one of 뒤에 복수명사. 그 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어서 had to be golden hair. 그러니까. They went to work. 즉시 갔죠. 어떤 관계 아니고, 어떻게 갔다, 어떻게 즉시 갔다. 그 다음 같은 말은 당연히,
인스턴트리도 가능하겠죠. 인스턴트하고 이미디어트하고 똑같으니까 이미디어틀리하고 인스턴틀리 즉각적으로라는 뜻이죠. 인스턴트 푸드 하면은 즉석 음식을 인스턴트 푸드로 하죠. 인스턴트 어떤 푸드? 인스턴트 푸드 어찌? 인스턴트리 즉시 해. 이발리드 썬즈고요. 그다음에 투두는 뭐뭐하기 위하여 갔다라는 뜻이니까 의도를 나타내는 무슨 용법?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형법. 갔다, 왜 갔다? 일하기 위해서. 여기가 그런 다음.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오케이, 로키가 그러고 나서 갔다. 왜 갔다? 이러하기, 뭐뭐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so as to, 또는 in order, so as 빼고, to see Brock and his brother. Loki then went to see Brock and his brother. 오케이, 뭐뭐 하기 위해 갔다라는 거. 그래서 난 이발디의 아들들이 얘들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번엔 이건 거의 위에 문제 Ivaldi's sons are making three treasures for Odin, Thor, and Frey, said Loki. 오케이, 현재 진행형 시제 are making 사용했고요. 아까와는 달리 이번엔 사실이라는 거. 뻥을 통해 이루어낸 사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I bet that 쓰는 거죠. I bet that 또는 I am sure that 대생략할 수 있는 완벽한 문장을 보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절대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완벽한 문장입니다. 넌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 더 이상 뭐 더띵 같은 거 넣을 필요 없습니다. 완벽한 문장. 그래서 완벽한 문장을 잡아오는 대시 장담한 사람 말 뒤에 있을 거고요. 오케이. 그것들만큼이나 자 여기에 뭐뭐만큼이 오는 순간 여러분들 아 이거 as 쓸 거구나. as 원급 비교 as fine as good as 이런 거 들어있겠구나. I bet that you can never make treasures as fine as theirs. 오케이. 그래서 I bet that 생략할 수 있는 대수 대수 되겠습니다. I know that. I bet that. I'm sure. 얘 대신 I'm sure 쓸수 있고. 그러면 you can never make treasures as fine as 원급 비교. 여기에 뭐 비교급 finer 이런 거 온다든지 하면 finest 이런 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것만큼 as fine as theirs는 their treasures 대신 왔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화가 나서 그 도전을 받았다. 도전은 C로 시작하는 거고 받아들이다는 A로 시작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화가 나서라는 이 표현 화가 나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어찌 받아들였다? 화가 나서 받아들였다. 이게 어찌시죠? 어찌시 angry 하면 안 되고요. Brock became angry and accepted the challenge. 아, 이건 became 썼으니까, became, 그러니까, 아까는 angrily 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 became 썼으니까, was하고 똑같죠. 이거. was하고 똑같으니까, 이번에는 angrily 하면 안 된다는 거. Brock was angry. 화가 났다. became angry and accepted. Brock 대신 왔죠. Brock accepted the challenge. 도전을 받아들였다. 시제일치. became accepted. 시제일치. 오케이 그래서 그와 그의 형제는 produce 시제 과거고요. produce를 과거시로 하면 되겠고요. 무엇을 뭐 자신만의 할때 그들 자신만의 할때 there 하고 own 이런 거 쓰죠. on three treasures. He and his brother produced three treasures of their own. 최선을 다했다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네, 로키는 자 여기까지 한 토막이라고 볼수 있네. 여기까지 이제 두 번째 토막이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로키 then went죠. 뭐 하기 위해서? To see Brock and his brother. 여기 in order to 쓸수 있습니다. then 아까 설명드렸고요. to see는 무슨 뜻이다? 뭐뭐 하기 위하여 브로크와 그의 브라더를 만나기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형법이죠. 그래서 의도 형태는 부사죠. 이 의도 부사형의 얘기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되는 투부정사입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뭐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거 하세요. 뭐뭐 하기 위하여, 뭐 하려고라는 뜻의 투부정사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뭐 대는 이번에 대는 after that이죠.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after that. 그러니까 이렇게 로키가 성공적으로 이발디드 선스에게 플레이 트릭을 한 다음에 라는 뜻으로 쓰였죠. After that이죠. After that. 로키 after that went.
보통 뭐 after 했을 때는 after에서는 여기 있을 겁니다. After that, Loki went to see Brock and his brother. 보기 위해서 갔다. 그 다음에 이번에 선사 메이킹 만들고 있는 중이다. 3 트레이더스 만들고 있죠. 만들고 있는데 주어지는 물건 what에 대한 대답 무슨 목적어? 직접 목적어죠. 그래서 간접 목적어 A에게 B를 만들어 주니까 이거 복습하는 거야. A에게 B를 만들어 주다가 A에게 B를 만들어 주다는데 똑같은 표현이 뭐가 된다? Make B. 그 다음에 Make는 2가 아니고 4를 써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Odin to Rent Play. 어? He said 뭐. 그 다음에 이제 확신 표현하기면 확신 표현이 내가 장담한다 이런 게 확신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I bet that 이 거죠. I bet that 완벽한 문장 생략할 수 있고요. I bet that you can never make treasures as fine as theirs. 뭐요? As fine as 원급 as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So 원급 as 됩니다. 여기에 있는 뒤에 있는 as theirs 할때 이게 so로 못 바꿔 쓰지만 얘는 매우란 뜻으로 쓰였죠. so가 뜻이 많아요. as가 뭐 여기에 있는 이 as는 뭐뭐처럼 뭐뭐만큼 그들의 것만큼이란 뜻을 여기에는 얘가 의미가 굳이 따지면 뭐뭐 뭐 그들의 것만큼 뭐뭐뭐뭐만큼이라고 하면 되겠네. 뭐뭐만큼 뭐뭐처럼 이런 뜻으로 쓰인 거죠. 뭐뭐만큼 뭐뭐처럼 그들의 것만큼 좋은. 이게 내용은 뭔데? 내용은 아 잠시만요. 내용이 아니고 형태는 뭐예요? 원급이죠. 원급 형태는 원급이지만 내용은 무슨 급이다? 내용은 비교급이죠. 됐습니까? 자, as 원급 as만 되는 거 아닙니다. so 원급 as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you can never 이발디스 선수죠. 이발디스 선수. 그 다음에 그들의 것은 아 미안합니다. 이 브로크한테 한거 미안합니다. 이제 브로크죠 이거. 브로크 앤 히스 브라더죠. 오케이. 그래서 I bet that Brock and his brother can never make treasures as fine as 여기 이번에 theirs는 Ivaldi's sons. 맞습니까? theirs는 their 아까랑 똑같죠. their treasures 대신 왔다 했습니다. their 그들의 보물들. 보물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보물이 세 가지니까 볼수 있는 소재가 되겠고. Brock became angry and CJ7 became 바보니까 accepted the challenge. 도전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he broke죠. broke. 그래서 broke and Brock's brother produced, created. Made, 전부 다 만들었다. 라는 뜻을 다쓸수 있는 거죠. Created three treasures. 만들어줬으니까, 누구누구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For there. For, 아, 그렇죠. 그들만의죠. 아, 미안. 저기 받는 사람 아니네요. 그들만의 보물이죠. 그들만의 보물. 그래서 of their own 이거네요. of their own이라 표현. 그들만의 할때 of their own이죠. We traders of their own. 그러니까 그들만의 보물을 만들어냈다. Three traders of their own. 그들만의. Loki went to see. 뭐 여기서부터 이제 말 차례였죠. 그래서 보기 위해 갔다. 뭐뭐 하기 위해 또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 나왔죠.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했다. 네, 어떻게 갔는지 보물 모든 보물을 가지고서 뭐뭐를 가지고서 할때 전치사 뭐 쓰면 되겠죠. Loki went to see the three gods with all the treasures. 이렇게 뭐뭐를 가지고서 할때 이렇게 어디 갔는데 뭐 가지고 갔다. I go there with my dog 이런 거 있습니까? 뭘 데리고 갔다는 얘기. 난 거기다 I went there. 거기 갔어 with my dog 데리고 with all the treasures 모든 보물들 가지고서
예, 갔다, 왜 갔다? 보기 위해서. 여기에 프리 갓즈는 뭐, 오딘하고 토르하고 프레이겠죠. 프레이 만들어 갔습니다.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다. 따라가다는 한 단어로 하면 팔로우죠. 팔로우. 근데 팔로우 대신 쓸수 있는 거 come along의 과거형 came Brock along이죠. came along. 오케이. 로키가 그들에게 여기에 그들은 신들이죠. 신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바디의 아들로부터 온 전사 프롬프겠죠. 그래서 treasures from 이발디즈 선즈. treasures from 이발디즈 선즈. Loki showed them the treasures from Ivaldi's sons. 오케이, 그래서 보여주다. 아까 디서피어 쇼하고 쇼 나온 The 김에 second treasure was a big ship. 그래. 오케이, 그래서 여기 쇼의 뜻은 뭐예요? 이건 보여주다죠. 보여주다고. 어피어의 뜻은 뭐예요? 어피어. 어피어는 나타나죠. 나타나다. 그러니까 어피어는 자동사고 쇼는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타동사라는 거. 팀들에게 트레이드리어스 프롬 이발디스 이발디의 아들로부터 온 스트레이드를 보여줬다. 이제 선물 보여줬으니까 그 다음 부분 이제 선물이 뭐고 어떤 겁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The first treasure was for Odin인데 오가 없네요. Odin. The first treasure was for Odin 하고 쉼표하고 who had only one eye 이겠죠. The first treasure was for Odin, who had only one eye. First treasure was for Odin, and he 대신 왔죠. And he had only one eye. 눈 하나만 가지고 있었다. 외꾼 눈이 애꾼 눈이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선물은 누구를 위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선물, 보물, 트레저니까 뭔가 특별한 점이 있겠죠. 밑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배였습니다. 아, 참, 창이었습니다. 절대로 목표물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It was a spear that never missed its target. 좋습니다. 자, 이거 딱 봐도 it that 강조구문이처럼 보인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it은 뜻이 있습니다. The first treasure 대신 왔기 때문에. 그래서 it that 강조구문이 아니에요. 좋습니다. 뭐 it that 강조구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얘 위치로 바꿨을 수는 있죠. 관계대명사니까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first treasure was a spear. That which never missed its target. 목표물이 정해지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누가 내용 파악입니다. 표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머릿속에 정리돼 있어야 돼. 뭐 이렇게 하고 뭐 여기에 뭐 세줄 했으니까 밑에 두 줄만 이걸로 안 되나? 오케이, 그래서 뭐 이발디 브로크 오딘 거, 토르 거, 그다음에 누구야? 프레이 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발디 거, 이발디 거첫 이발디가 오딘한테 준건 스피어 있습니다. 스피어 that never missed its target. 그다음에 이제 더 세컨드는 저 세컨드 저 이발디가 줬는데 프레이한테 가는 거죠. 두 번째 암튼 이거 쉽이죠. 쉽. 이발디가 프레이한테 준건 쉽인데 특성 이렇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이 표현 계속적으로 많습니다. 한정적으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 쓸수 있는 게두 개입니다. that도 되고 which도 The 되겠죠. second treasure was a big ship that could turn into a piece of cloth. 오케이, the second treasure was a big ship which 또는 that could turn into. 자, 그 다음에 turn into 어떤 것 하면 어떤 것으로 바뀐다 아닙니다. 한동안의 천으로 could turn into 바뀔 수 있었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프레이한테 함성이죠. It was for 프레이 하면 되겠죠. It was for Fre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세 번째는 이제 누구 안 받았냐? 토르 안 받았죠. 오케이, 그래서 the third treasure was for 토르 The 거고. third treasure was for Thor. 오케이, 그래서 A에게 B를 보여주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A에게 B를 보여준다. A에게 누구에게? 토르에게 무엇을? 아? 이것을 보여줬다. 그래서 로키 쇼드 토르겠죠. 보여줬다. 무엇을 보여줬냐?
아내를 위한 매끈하게 늘어진, 뭐, F로 늘어진, 매끈하게 늘어진, 이렇게 표현할 때, flowing을 쓰는 겁니다. 매끈하게 늘어진, flowing golden hair, 뭐 이러면 되겠죠. Loki showed Thor. Loki showed Thor, the flowing golden hair for. 자, 그래서, 여기에 보여줬다. 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자꾸 뭐라냐. Give A, B는 뭐다? Give B to A다. 그러면 show A, B는 뭐다? A에게 B를 보여주다죠. 그쵸? 근데 이거 뭐로 바꿔 쓸수 있다? To A. Show B to A로 쓸수 있죠. 선생님, 이거 잘못됐습니다. 자, 이 규칙은 이 보여주는 행동을 받는 사람 앞에서 오는 거지. 머리카락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얘는 for his wife는 뭐 하는 거다, 그냥. 이거를 꾸며주는 말이란 거. 어떤 flowing golden hair? 아내를 위한 flowing golden hair인 거지. 그러니까 보여줌을 받은 사람은 to로 여기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나는 선생님 to가 있는 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알겠어. 그러면 Loki showed the flowing golden hair for his wife to Thor. 이런 식으로 받는 사람이 좀 어떤 보여주는 행동을 받는 사람이 관전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치사 달고 뒤로 갈수 있는데, show는 to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아 이거 to 해야 돼 시비 거는 애들인데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거 말고 딴 거라고요. 어떤 머리카락, 아내를 위한 머리카락. 무슨 시 하려고? 어떤 시 하려고 달아놓은 for라는 전치사인 거지.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할때 누구누구에게라고 해도 머리카락, 아내에게 보여준 게 아니고,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to로한테 보여줬죠. 오케이. 그다음에 뭐 누웠죠? 그리고 뭐 take root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became real hair.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Thor put the hair on his wife's head, and it took root and became real hair. 그러니까 토리가 put 했다. 무엇을 더 해야를 어디다가 전사 on 썼죠. 어디다가 하려니까 on his wife's head 머리에다 넣었고, 그다음에 더 해야 대신 왔죠. the hair took root 뿌리를 내렸다. and became real hair 진짜 머리카락이 됐다. 여기까지가 이발디가 아까 전에 그렸던 그 그림 있죠. 그래서 뭐첫 번째는 스피어였는데 특징은 절대 목표물을 놓치지 않는 거고 누구를 위한 거였다. 지혜의 신이 우리 위한 거고 두 번째는 뭐로 바뀔 수 있는 turn into. 자, 이 표현 잘 알죠. 바뀔 수 있는 저 천으로 바뀔 수 있는 함선이고 프레이를 위한 거였고 그다음에 세 번째 선물은 토를 위한 건데. 멸니를 이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발디가 토르한테 준건 아내의 머리카락이었고요. 그것만 뭐 로키가 뽕만 안 쳤으면 뭐딴거더 멋있는 거 만들어줄 수 있었는데 토르한테 주고 이발디한테가 아니죠. 정확하게 이발디 아들한테 토르한테 주고 꼭 분발 머리카락이라야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뭘 물어봤느냐. Loki went to see. 갔다, 뭐 하기 위하여죠. 보기 위하여. The three gods. 그 다음에, 뭐뭐를 가지고서, 니까, with all the treasures. 하는 거죠. 자, who had는 안 됩니다. 가지고서. 이들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떻게 갔다? with all the treasures. 모든 어떤 여러 가지. 귀중한 것들을 가지고서. 오케이, 그 다음에, 브로크가 came alone이죠. alone은 혼자서죠, 혼자서. 혼자 갔다가 아니죠. 따라갔다니까, come along, followed. Loki showed the treasures. 자, 로키가 보여줬는데, 뭐를 보여줬냐? 트레저들을. 누구로부터 온 거죠? from? 전치사 from이 누가 누구한테서 온 거니까. from Ivaldi's son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 무엇을 보여줬는지 나왔어. The treasures from Ivaldi's sons. 무엇을 보여줬는지 얘기했고 이 부분에 할건이 보여주는 행동을 받는 사람인데 지금 원래 뭐였던 걸 show A, B였던 걸 지금 문장에서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야? show B to A니까 지금 B 자리에 이 부분이 끝났죠. 그러니까 전치사 to 쓰고 for them for the 아이템 for 아 이제 to 참 show니까 to 더 우리가 세 명의 신들에게 보였다. 그러니까
댐은 세 명의 신들이라는 거. 그 다음에 from 앞에 생략된 말은 which, were가 생략된 거죠. which were. 우리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Loki showed the treasures which were from Ivaldi's sons.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The treasures from Ivaldi's sons가 어떤 시의 역할을 하잖아. 이발디의 아들로부터 온 선물들. 그럼 어떤 시 끌고 다닐 수 있는 게 관계대명사 플러스 동사 부분이죠. 여기서는 주격 관계입니다. Which were from Ivaldi's sons.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뭐를 다르게 했지?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었겠죠, 뭐. Loki showed them 했죠. Loki showed them the treasures from Ivar's sons인데 일부러 여러분들이 쇼고 뭐 받는 사람이 뒤로 갔을 때는 쇼니까 make나 buy나 get 같은 게 아니니까 make 뭐 buy, get 이런 것들은 받는 사람 앞에 누군가를 그 받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 for 써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식의 삼형식 전환을 확실하게 익히라고 한 겁니다. 그거 생각하고 있자.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스피어에 대한 얘기죠. The first treasure was for Odin.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눈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who had only one eye. 눈이 한 짝밖에 없었다. 그다음에 얘가 되면 and he 는 가능하죠. And he, the first treasure was for Odin, and he had only one eye. 애꿎은이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t은 이때 경주구문이 아니고 the first treasure 다시 왔죠. The first treasure was a spear. 첫 번째 선물은 창이었는데 어떤 창? That, which, never. 시제가 현재니까 never misses. Never. This is target. 그러니까 이때 경주구문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뭐다? It은 아까는 뭐 이때 경주구문 is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죠. 근데 이번엔 이때 경주구문 is이 아니고 뭐다? 얘는 the first treasure for Odin. The first treasure 대신 왔죠. The first treasure was a spear. 첫 번째 선물은 창이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이렇게 배웠겠죠. 다르게 가르칠 일이 없고요. 그래서 이 문장이 뭐하고 헷갈리기 딱 좋게 생겼다? 이때 강조구문과 헷갈리기 딱 좋게 생겼는데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문장을 통해서 똑같은 it이 아닌 녀석이 있구나. 아까 전에 이때 강조구문에 it is we 할때 it을 그것은 우리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 뜻없는 it입니다. It is we that are the finest smiths 이렇게 했었죠. 최고에 강한 스미스 대장장이는 바로 우리 아닙니까? 할때 이때 강조구문이었고 이거는 The first treasure was 대신 왔어. 대신 온 it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it는 누구의? The spear's target이죠. 그래서 it was a spear, which that, 나머지는 안 되고요. never miss it. 시제가 가고니까. never missed it target. The first treasure was a spear, which that never missed its target. 오케이, 그래서 관계사하고 강조구문, 이때 강조구문을 하는 방법을 잘 생각하시라 했습니다. key는 it이 갖고 있다 했습니다. it이 아무 뜻이 없느냐, 뭐 대신 왔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the second treasure was a big ship이었네요. 커다란 배였습니다. 쉬운 ship인데 어땠던? That could turn, 자, 뭐뭐로 바뀌다라는 수가 뭐다, 뭐뭐로 바뀌다. turn into죠. turn into a piece of cloth. 그래서 여기 올수 있는 녀석은 ship을 꾸며줄 수 있어야 되고, 계속적 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거 박아놓고 시작하면 되겠죠. 쉼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the second train was a big ship. That, 또는 which 가능하죠. 그 다음에, could turn이라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생략할 수는 The second treasure was a big ship that could turn into a piece of cloth. Which could turn into a piece of cloth. Okay. 그래서 the second treasure 대신, 이번에 it은 the second treasure 대신 왔죠. The second treasure was for Frey. 누구로부터 온 second treasure?
이발디스 선스로부터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더뭐더 라스트인가요? 더 라스트 트레저 워즈 포 토리아 더 서드 했고 세 번째 선물이니까. 그래서 로키 쇼드 토르 자 누구누구에게 나왔습니다. 보여줬다 누구에게 토르에게 더 플로이도 플로이 흐르다 안 되고요. 흘렀던 안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쇼드 토르 더 그다음에 골든 헤어 자 여기 얘 쳐다보고 이 곡으로 만든다 그랬어 좋습니까? 그래서 이 헤어는 헤어인데 누구를 위한 헤어다? For his wife 대신 그런 것입니다. Thor put the hair on the wife's head and it 저 시제 저 이게 과거니까 이것도 과거 took root and 시제 과거 became 형용사 올자리 real hair죠 진짜 머리카락이 되었다 탈모 걱정이 없어졌다 예 그래서 it은 뭐 이때 강조구문 it이냐 뭐 비인칭 주어냐 뭐 아니면 빈주어 가져오냐 했을 때 얘는 더 골든 헤어 대신 왔죠 더 골든 헤어 더 골든 헤어 took root The golden hair took root and became 시제일치 took가 과거니까 became도 과거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발디가 했던 거다 끝이 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로크의 순서였습니다. 그 신들에게 그의 선물을 보여줄 이거 이제 to 부정사의 형용사 제목법이 사용되는 문장이구나 알아두시고요. 순서가 턴이니까 턴투 쇼. 얘가 이제 보여줄 순서 턴투 쇼. 됐습니까? It was now Brock's turn to show the gods his gifts. 오케이. 그래서 쇼 뒤에 이번에는 형식도 계속 보여요. 형식. 뭐 A, B 전치사 그래서 필요 없죠. A에게 신들에게 그의 선물을 보여주던데 투 부정사 보여주기 위한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it은 이 it하고 같냐 달냐 같아요 달라요 여기에 it took root 할때 it하고 it was now Brock's turn 할때 it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얘는 인칭 대명사고요 얘는 얘 보고 뭐랍니까 얘를 보고 가주어 진주어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생각하기 딱 좋게 생겼어 근데 그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이건 뭐다 늦었다, 아홉시다, 이럴 때 얘기하는 이걸 보고 뭘 한다? 비인칭 주어라고 했죠, 비인칭 주어. 이 it은 비인칭 주어이시다. 때를 나타내고 시간을 나타내는 it. 그래서, 뭔 얘기 나오냐? 이제 아까 전에 이발디는 오딘한테 창이었는데, 얘는 브로크는 오딘한테 골드 브레이슬릿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옛날 문법 나왔어요. 금팔찌는 금팔찌인데 어떤 금팔찌? 8개의 팔찌를 9일마다 8개. 9일마다 9일, 한 번씩 쉬고, 9일에 한번 쉬고, 나머지 8일 동안 골드링을 만들어내는.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겠죠. 그래서 개수가. 네. He gave Odin a gold arm ring. That produced eight more gold rings every ninth night.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히는 로키 대신 왔죠 아 브로크 대신 왔죠 브로크 따라가자 참 브로크가 오딘에게 줬어 골드 암링 that produced eight more gold rings every ninth month 나인스 스펠링 여기 e 없다 이거 주의하라 했습니다 매번 아홉 번째 밤마다 여덟 개 이상의 골드링을 프로듀스 또 나오고 있죠 시제 과거 주격이라 생각할 수도 없지만 쉼표가 없으니까 위치도 되고 대도 된다 이거 이건 겁 만드는 뜻이 아니라는 거 지금부터 어떤 식 시작하냐면 옛날 한정적으로 보용해서 오케이 그래서 특징 골드 암링 줬는데 골드 암링은 뭐 9일마다 8개 이상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프레이한테 준건 Brock then gave Frey a pig. 이번에 대의 뜻은 after 대의 뜻이죠. after that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gave a prey, give A에게 B를 주었다라는 뜻을 보입니다.
오케이. 근데 돼지인데 반전이 있죠. 엄청 좋죠. 캐리지를 빠르게 끌수 있습니다. 자, 또 나옵니다. 최상급 표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더, 이번에 it이 또 나올 건데, 이번에 it은 또 뭐다? 뜻이 있는 거고, 더 피그 대신 온 거지. 비인칭 주어에 it도 아니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됐습니까? It could pull his carriage faster than any horse. 오케이. 그래서 더 피그 could pull. 프레이즈 대신 왔다는 거. 프레이즈 캐리지 언제 아니, 어떻게 비교급 나왔죠?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 명사 faster than any horse.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 이거 horses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교급으로 최상급 표현하는 방법이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 명사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 알겠습니까? 복수명사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The pig could pull, phrase carriage, phrase carriage faster than any other horse.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my third, 아까 비슷한 문장이 나오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발디가 하는 말이나, 브로크가 하는 말이나, 보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비슷한 패턴이 반복돼. 됐습니까? 오케이. My third treasure is for you, Thor, said Brock.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은 멸리를 하는 자이 문장 쇼 이게 일단 이거의 주요한 문법이 들어있는데 문제 내기가 좋아 됐습니까? 이거의 주요 문법인 계속적 문법과 관계대명사가 나오죠. 그래서 소개하는 거니까 뭐 this is 이렇게 소개할 겁니다. 시작은 this is a hammer 묘닐 쉼표 which you will love죠. which you will love. This is the hammer Mjolnir, which you'll love. 오케이. 근데 여기다가 진짜 눈에 띄지도 잘 띄지도 않는 it을 놔두면 여기 위치가 아니고 뭐가 된다? and가 돼야 된다. 사소한 변화가 하나 줬을 뿐인데 뭔가 다른 단어까지 바꿔야 되는 거. and you will love it. 여기에 얘랑 합쳐져서 뭐가 되는 거다? 위치가 되는 거다. 됐습니까? it이 있냐 없냐 잘 봐들어 있고요. 자, 만약 그것을 던진다면, 멸리르를 던진다면, 항상 되돌아올 것이다. 미래의 시제긴 한데, 내용은 아주 뭐 거의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실처럼 얘기하고 있죠. If you throw it, it'll always come back to you. 그래서 it은 뭐, it that 강조문의 it도 아니고, 비인칭 주어도 아니고요, 가주어도 아니고요. 명리를 될수 있죠. If you throw 명리를, 명리를 will always. 여기에 will 넣지 말라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만약 라면이기 때문에 현재는 만약 라면이라서. 근데 if가 삼과에 가면 인지 아닌지라는 것으로 배우게 될 예정이다죠.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게다가 besides, moreover, in addition, additionally 이런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그 어떤 것도 한 번이라 한 그거 그거 번도 그뭐 어떤 물질이든 간에 저 면리를 깨뜨릴 수는 없다. Moreover, nothing can ever break it. 오케이. 그래서 moreover, besides, in addition 바꿔 쓸수 있는 거 문제 낼수 있습니다. 게다가 맨 nothing can ever break 면리를 대신 왔죠. 그래서 면리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 던지면 주인에게 되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무기로도, 도구로도 면의를 파괴시킬 수. Nothing can ever break 면의. 파괴 불가능, invincible 하단 말이죠. unbreakable 하단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가주어, 진주어가 나오죠. 그렇죠? 이번에 it은 가주어, 진주어죠. 그래서. It was an easy decision to choose the greatest treasu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그 문장 어디가 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니까 여기에 it 어쩌고저쩌고 to do 나온 거, 요 구조라든지 이것도 보면 it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to do 나오니까 둘이 구조가 되게 비슷해. 근데 아까 전에는 순서나 몇 시가 됐다고 얘기하는 가조였어. It was Brock's turn. 그러니까 그것은 브로크의 순서였습니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뜻 없는 it 갖다 놓고 브로크 순서입니다. 순서는 순서인데 어떤 to show 보여줄 순서. 근데 또 비슷해 보이는데 이번에 it 뭐 고르는 거 the greatest treasure 고르는 것은 was an it이지. 얘를 여기 넣어도 말이 되죠.
고르는 게 쉬운 설명이었다. 아까 것도 그러면 똑같이 해봤는데, 그럼 말이 안 돼야 되겠네? 아까 것도 다시 해보자. 그러면, 얘를 여기다 넣어. 똑같다고 보면. 그럼 넣으면, 신들에게 그의 선물을 보내주는 것이 브로크의 순서였다라고 얘기한 거잖아. 보여주는 게 순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생긴 건 이거나, 아까 그거나 비슷하게 생겼지만, 얘는 아무 뜻없는 it is sunny 할때 it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에 반면에, 방금 봤던 이 문장은, to choose the greatest treasure was an easy decision. 고르는 게 쉬운 삶. 그래서 얘는 비인칭 주어가 아니고, 가고, 진이다. 가진이다. 오케이. 바로 면일이었어요. 세 명의 신들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뭐 이대로 끝내기 아쉬워서 또 나왔습니다. It was 면일. It was Mjolnir that the three gods liked most.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녀석,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위치로 바꿔 쓸수 있고, 여기에다가, 살포시 눈에도 잘안 띄게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안 되죠.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러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한 다음에, 묘니르가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떨커덕 있어? 잇이 있잖아. 그렇죠? I love it chocolate.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죠? I love chocolate. 이렇게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살포시 잇 넣어놓으면 이거 뭐한 짓이세요? 잘못된 짓입니다. 라는 거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이와 묘니르. 이때 강조 구분에도, 멸니르가 있는데, 여기 멸니르가 있는데, 멸니르 자리에 딴 놈이 똑하니, 잇 같은 게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지금까 그래서 이때 강조구문 또 나왔고요. 예, 그 다음에, 위치로 바꿔 쓸수 있다. 예, 그들, 신들이죠, 신들이. thought, 과거에 생각했다. 뭘 생각했다. 완벽한 문장 또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이 that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있는 that하고 이 that하고. 그래서 이 that은 뭐였는데, 이 that 강조구문의 They thought the hammer would protect the gods 뭐 from 어차피 their enemies. 생략된 거니까 여기 that을 넣어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that이 연달아 나와. 근데 이 that은 이때 강조구문의 that인 거고, 얘는 겉 만드는 that인 거고, 다른 that인 거죠. 그래서 얘는 생략할 수가 없고, 얘는 생략할 수가 있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대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대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드 그다음에 여기에 think가 아닌데 여기에 will 와갖고 되겠냐라는 거. 시제일치 thought니까 would protect. 그다음 protect a from b. a를 b로부터 전치사 from 종종 물어본다 했습니다. protect a from b 적으로부터. 오케이. 그래서 뭐 better smith 하겠죠. Brock and his brother, said Odin, are the better smiths. 그러니까 they are better smiths. 이발디가 진 거죠. 결국 뭐 로키에게 도움이 된건 누구였다? 로키에게 도움이 된 것은 뭐 브로크와 그의 형제였다라고 얘기하면 틀렸죠. 로키를 토르한테 두드려 맞는 걸 구해준 건 누구였어? 이발디 선즈였죠.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서 뭐이 경연 대회에서 뭐더 나은 트레저 경연 대회에서 이긴 건 누구였다? 브로커였다. 뭐 가지고 멸리를 가지고서 멸리의 특징이 뭐였는데 그 어떤 것도 can ever break it 드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항상 always returns to 되돌아온다. 됐습니까? Brock proved that Loki was wrong, and the three gods now had precious treasures. 예, 여기 that 보이고 여기 생략됐으니까 that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대시 보이죠? 대시 연달아 계속 보이고 있어. 이 that하고 이 여기 만약에 됐었다면 이 that하고 이 that은 똑같은 대시야.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데 that Loki was 틀렸다. Loki가 틀렸다라는 것 있습니까? 예, 그래서 Loki는 누구 덕분에 뭐할 누구로부터의 두드려 맞는 걸 피할 수는 있었지만 이발디스 선즈 덕분에 토르한테 두들겨 맞는 걸 피할 수는 있었지만 더 뭐, 더 나은 대장정지. 그니까, 그 앞에, 이제, 뭐, 로키가, 뭐, 가장 훌륭한 거 만들 수 있는 건 걔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갑자기, 뭐, 로키가 왜 틀렸다고 그러는 거지? 애초에, 로키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건, 이발리스 선수였는데,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And the three gods now had
precious란 단어 나왔습니다. valuable, precious, priceless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전번에 어휘 설명할 때 내가 priceless 빼먹고 설명 안한것 같은데, priceless, 보통 less가 붙어 있으면 뭐 쓸모없는, 무가치한, 뭐 useless, 뭐 이런 뭐안 좋은 뜻이기 때문에 priceless도 보고 안 좋은 뜻이라고 착각한다 그랬어. 이거는 얘랑 똑같은 뜻이라 했어요. 매우 소중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를 가지고 뭘 물어봤느냐? It was Brooks' turn to show.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쓸수 있는 선택지도 많죠. 이제 whom이 먼저 오면 이거겠죠. A, B를 따랐습니다. To show the gods에게 his gift. 근데 his gift가 먼저 왔습니다. 그러면 show니까 his gift to the gods. 이것도 되죠. 그래서 얘도 되고 얘도 됩니다. 근데 얘는 안 되겠죠. 엉뚱한 전치사 for를 썼기 때문에 틀렸죠. It was now Brooks' turn to show the gods his gift 해도 되고 his gift to the gods 되는데 엉뚱한 전치사 받는 사람인데 수여당하는 사람 앞에 엉뚱한 걸 썼기 때문에 틀렸고요. it을 보고 그럼 뭐라고 그러면 되겠다. 얘를 보고 뭐라 그랬다. be inching to a It is hot, it is 뭐 cold 이런 거할때 it is 9 o'clock 할때 그때 it. 투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거. turn 차례라는 명사를 어떤 차례 보여줄 차례 어떤 차례 turn to show 보여줄 차례 형용사적 용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브로크죠. 브로크 대신 왔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발디의 거를 준 사람은 누구야? 이발디가 만든 거를 신들에게 이렇게 준 사람은 로키죠. 그렇죠? 근데 브로크의 트레저를 주는 사람은 누구다? 브로크 자신이야. 브로크가 따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로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브로크가 오딘에게 고드 암링 줬는데 어떤 프로듀시즈 저뭐 선행사가 골드 암링이고 팩트 얘기하니까 프로듀스도 썼죠 이거 시제일체 했던 것 같아요. 팩트라면 이거 해도 되는데 본명 프로듀스드 에이 모어 골드링즈 그다음에 매일 밤마다 하니까 어가 원이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여기서는 어가 원의 뜻이 아니고 뭐뭐마다란 뜻에 for every 스펠링 조심하라 그랬고 그다음에 아홉 번째 밤들마다 하니까 이건 특이하게 보통 First, 뭐 Second 이런 거 뒤에는 원래 뭐가 오는 게 정상이야. 단수 명사 오는 게 정상이죠. 근데 얘는 뭐다? 복수가 와서 특이하다 그랬어. Night, night. 그니까 맞죠? 선생님 착각하고 있나? 미안합니다. 이거 단수야 단수. 내가 특이하다 생각했던 게 뭐였더라? 뭐야 이거 단수 이거 뭐가 하나 있었는데 아 그거 2학년도 주제였구나 이건 아홉 번째 밤마다기 때문에 아홉 번째 밤이면 밤이 한 개죠 단수 명사 써야 되는 거 맞고요 이거 프로듀스도 맞나? 팩트 처리했나? 아니면은 맞네 CJH 시켰네요 오케이 그래서 브로크 게이브 오디너 골드 암링 그다음에 옛날 관계 계속적 말고 한정적 관계대명사 주격이라서 생략할 수 없고요 The ain't more gold rings 뭐뭐마다란 뜻의 어일 때는 원은 안 되고 뭐뭐마다 per nine nights 스펠링 he는 브로크 대신 왔고요 그다음에 브로크 댄 게이브 뭐 에게를 무엇을 자 줬다니까 이건 안 되겠죠. 예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연달아서 형식 전환할 때 전치사 적당한 거 썼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게 가능하죠. 얘는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en은 여기서 무슨 뜻이다? after that이라는 뜻이었죠. after that. 그런 다음에 누구에게 브로크가 오딘에게 이걸 준 다음에 브로크는 프레이에게는 돼지를 줬다. 이런 겁니다. after that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it은 뭐다 뭐 비인칭 주어도 아니고 it that 강조구문도 아니고 더 피그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거죠 더 피그 could pull phrase it는 phrase carriage 그 다음에 이거
B역급으로 최상급하고 있죠. 그래서 Faster, 그 다음에 또 이거, 아이고 이거 자주 봤는데 아닙니다. 이거요. Then any 뒤에 단수명사. 그다음에 he could pull his carriage. 똑같은 표현이 더 pig could, 이게 어차피 B역급으로 했지만 내용상 최상급이니까 더 pig could pull his carriage 더 fastest. 그 다음에 뭐뭐 들 중에서 했네요. 모든 말들 중에서. 그래서 of all horses 해야 되겠죠, 이번엔. 됐습니까? of the end 복수명사 B역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 됐습니까? 그래서 최상급 표현인데 최상급이 아닌 원급, 뭐 B교급 할수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학습하고 같은 의미를 가진 문장들을 익혀둬야만 합니다. 알겠습니까? 같은 뜻이 아닌 걸 고르라고 자꾸 시켜. 그래서 my last인가요? 뭐죠? 뭐 때문에 한 거지? 뭐 때문에 한 거지? 까먹었다. 아, my third구나. 세 번째. 뭐, last 해도 상관없겠죠. 마지막구나. My last, my third. Treasure is for you, 토르, said Brock. 이제 회심해. 와, 이건 진짜 모든 신이 다 마음에 들 거야. 그래서, this is the hammer, 명리를, which를 골랐다면, you will love를 고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which 안 쓰고, 만약에 and를 썼다면, 이때는 얘를 골라도 됩니다. 그니까 and you will love it 하든지 which you will love 하든지 오케이 그다음에 뭐 that은 안 된다라는 거저 빈칸 이 빈칸에 뭐 여기에 love를 고른 경우에 which 말고 that을 쓰고 싶어도 써서는 안 된다 오케이 그다음에 만약 네가 던진다면 만약 라면에 will 넣지 말하는 거죠 if you throw 면을 미래에 할 일이지만 이거 쓰지 말라 그랬고 만약 라면이라서 it will always come back to you겠죠. 너에게 되돌아온다. come back, return.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묘니를 대신 얻고 is은 묘니를. the hammer 묘니. 유는 토르고요. 만약 토르, 네가 들어온 묘니, 묘니를 will always. 그러니까 여기는 will 넣으면 안 되는데 여기는 will 넣어야죠. 주절이잖아요. 주절.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데 주절은 주제를 지켜야죠. will always come back to you. 그 다음에 게다가 moreover, additionally, besides 그 어떤 것도 깰 수가 없어 nothing can ever break it your need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moreover, additionally, besides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뭔가 추가할 때 쓰는 접속 부사다 beside는 안 된다고 했어 beside는 뭐뭐 옆에란 뜻이라 했습니다 뭐뭐 옆에 게다가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얘가 안 되는 이유, 이게, 가주어가 와야 될지, 가주어 대시란 거 없습니다. 가주어 이슈죠. It was an easy decision. 가주어 왔으니까 진주어 올 차례죠. To choose the greater, 아, the greatest, 미안. 도가 있는데 왜 최상급이지? The greatest treasure. 최고의, 가장 위대한 treasure를 choose하, 는 것은 그래서 it은 이번에는 뭐 비인칭 주어도 아니고 뭐 대신 왔어요 뭐막 찾아갖고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뭐다 가주어네요 하면 되겠죠 to choose는 그래서 진주어 하려면 무슨 영역법 명사적 영역법이고 하는 일은 뭐다 진주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강조 구문에 이번엔 아까는 가주어였는데 이번에 it은 뭐 이번에 it은 강조 구문 It that 강조구문이란 말이죠. It was your need. Which 해도 되고, 그 다음에 that 해도 되겠죠. That the three cats liked most. 여기 절대로 it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 맞습니까? 묠리르가 여기서 노려보고 있어. 내가 들어갈 자리. 이때 강조구문이 아니라면 내가 여기 들어가야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 it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위치 썼는데 그거 말고 that도 가능하다 that 썼다면 위치도 된다는 얘기고 연달아 is 사용되고 있는데 각각 쓰임이 다르다는 거 그다음에 the cats 대신 왔죠 the cats the three cats that 완벽한 문장을 잡아오는 that 뭐 하려고 들어간 that인지를 알아야 돼요 생각해서 that the hammer 자 이거는 시제일치에 대해서 물어봤죠 thought가 과거면 will이 올 리가 없죠 would protect the cats From their enemies, 적들로부터 protect A from B.
오케이, Brock and his brother. 안방 길어봤자 데인데 이즈랑 놀겠니? 알, 더 왔어, 더 better. 스미즈. 됐습니까? 예스하면 안 된다 그랬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브로크가 로키한테는 2인자로 무시당했죠. 그쵸? 맞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여기 당당하게 최고의 트레저를 만들므로써 뭐 했어? 자신을 증명했죠. 프로브드. 완벽, 누가 뭐뭐 한다라 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략도 되는 거 아시죠? 브로크 프로브드 that 로키 워즈 wrong. 로키가 틀렸다. 이발리가 더 나을 거라 생각했던 게 틀렸다. 그래서 겁 만드는 대신에 목적을 생략하는 거. And the three guys now had. 그래서 뭐 priceless 이런 거 쓰면 되겠죠. priceless. 그다음에 뭐 valuable. valuable. 그다음에 뭐 precious 이런 단어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고요. 좀 생생할 때좀 한번 해봐. 생생할 때. 다음에 이제 뭐야? 20분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냥 맨날 수업만 신경 쓰고 있어. 맨날 수업만 생각해. 너 눈이 왜 이렇게 부어? 자다라. 그래서 아, 뭘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